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명웅 2022 예스 24 콘서트 티켓 판매 분야 솔로 가수 1위 전체 톱 3라고 하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명웅의 남다른 인기가 예스 24 콘서트 티켓 판매량을 통해서도 증명되었다고 나오죠. 최근 예스 24 2022년 공연 결산 자료를 오픈했는데 눈길을 끈 것은 공연 티켓 판매액 증감률에서 이제 쭉 나오고 있죠. 특히 콘서트 분야에서는 거리두기 완화로 중단된 대면 공연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호황을 이뤘다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이명 콘서트 앵콜 서울 막쭉 나오죠. 그래서 그 K-pop 아이돌 쭉 나오는데 이명웅의 순위가 솔로 가수 1위에 해당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남다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스 24그 단독으로 진행된 그런 그 이명웅 콘서트는 티켓 오픈과 동시에 최고속 매진을 기록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지난해 이명웅은 전국 투어 콘서트를 성료하고 연말 서울과 부산에서 앙코르 공연도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2월 11일과 12일에 양일간 미국 LA 돌비 시어터에서 콘서트를 계획 중이고 3월에는 CGV에서 공연 극장판도 개봉한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이명웅 가수는 정말 대단한 가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앞으로도 더욱더 정말 세계적인 가수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고요. 더불어 저희 영웅 형제 TV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